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뉴욕이죠. 그 뉴욕의 한복판에서, 뉴욕의 거리에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뉴욕의 거리 전도사분이 계십니다. 지용훈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지용훈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뉴욕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는데요. 지나가다가 만난 어느 미국 여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대한 사역을 제안하시고 또 기도로 이제 응답을 받고 미국 사역을 준비하던 중 그 종교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2001년도 9월 11일 그 9.11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저의 그 선교적 그 어떤 그 발걸음들 완전히 클로즈가 됩니다. 사실은 그때 뉴햄프셔주에 있는 콜브루크라는 도시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딱 막히면서 주님의 전적인 어떤 역사로 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뉴욕 쪽으로 길이 희한하게 열려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 뒤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맨하탄이라는 지역은 200여 개의 나라 400여 민족, 1년에 4천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전 세계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실현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제 사역할 지역으로 주신 데가 이제 브루클린인데요. 전철로 한 10분, 15분 거리인데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저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들의 충만함이려. 그래서 그 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과 또 동시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어떤 충만, 그 충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또 아주 효과적인 장소, 상징적인 장소로서 브루클린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이 항상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들이 좀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뉴욕에서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뉴욕에 있은 지 10년 됐고요. 5년 동안은 지역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를 하다가 이제 5년 그만두고 주님이 원래 부르신 이스라엘과 세계 선교를 향한 그 비전을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거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 뉴욕 쪽, 만만치 않은 도시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뉴욕의 어떤 그 상황이 목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뉴욕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하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꽉 막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좀 체험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 목사님께서 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이 옵니까? 이제 제가 피켓을 들기 때문이죠. 그 피켓을 들지 않으면 제가 이제 크리스천인지 또는 전도자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켓을 들기 때문에 이제 당하는 공격들인데 그 피켓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Believe in the Lord Jesus라는 노란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예수님 이름은 빨간색 글씨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무시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뱀을 혀를 내밀기도 하고, 실제로 조롱과 멸시가 있고, 침을 뱉기도 하고요. 저에 대한 공격은 그냥 잠깐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 그냥 탁 제끼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욕할 때는 제가 네, 정말 안에서 예, 참지 못하는 게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투적인 모습으로 막 전도하기도 하고요. 뭐 제 앞에서 I'm Satan 뭐 이런 놈도 있고요. 자기가 사탄이라고. 그다음에 Jesus was gay.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 뭐 이런 놈도 있고. 얄밉네요. 얄밉죠. 그 사탄이라고 했던 그 놈은. 그 진짜 사탄이네. 예, 사탄이죠. 몇 분 간격으로 계속 귀찮게 했던. 저는 이제 계속 anyhow, God loves you. 계속 God loves you. 그러니까 속에서는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God bless you. Anyhow, God loves you. You're not Satan. God loves you. 계속 이제 저 방식대로. 흑인 예수파를 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과격한 단체인데요.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냥 Believe in the Lord Jesus를 외쳤을 뿐인데 예, 제가 뭐 예수님은 백인이다 그런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막 따져요. 예수가 백인이냐? 아니다. 흑인이었다. 하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브루클린 가서 그 이 거기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 전하기 쉽지 않고요. 이제 브루클린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전통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십자가의 모양이나 예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차에다가 이제 피켓을 놔두고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략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이 이제 성경을 암송하게 하셔서 특히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길에서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듣는 그 유대인들은 반응은 어때요? 이제 예, 그들은 보통 이방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속적인 뉴욕이라는 도시의 그 세상적 영성이라는 게 이들의 종교심을 마모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보다는 더 강한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부드러운 유대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눈도 사실 마주치지 않죠. 그리고 제가 또 히브리어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긴 뭐 유대인촌이니까 간판에 이렇게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일부러라도 자꾸 이렇게 아카베디 뭐 이러면서 자꾸 읽어요 제가. 그럼 그 모습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좀 신기한 거죠. 어떤 사람 와서 너 뭐하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나 히브리어 나 옛날 조금 공부했는데 지금 읽고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니네 언어나 제대로 해. 물론 이제 이렇게 그 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고 놀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결국은 거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죠. 피켓 사인만 보고 저에게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울며 회심하는 경우 있고 동성애자라고 자기를 오픈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괴롭다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금식 중에 이렇게 피켓 들고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었는데 제 피켓을 보고 뒤따라오면서 목사님 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게시도 있고 뉴욕 하면은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옆구리에 끼고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 한 잔에다가 뉴욕 베이글 먹는 그 이 뉴요커라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 상으로서의 뉴요커는 굉장히 볼만한데 멋있는데 실제로 뉴요커들의 어떤 그 영적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돈이 없고 좀 가난한 계층들, 그다음에 좀 유색 인종들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해 제가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그 남미 계통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제가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일용직 일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피켓 들고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제 주위에 막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돈 되는 거 아니고 복음지고 이제 제가 또 스페니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한켠에는 이게 돈 되는 게 아니라서 실망하는 얼굴을 보이면서도 제가 뭐 그래 엘 세뇨 헤스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아멘 아멘 뭐 이러면서 그거라도 받아 챙겨서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체험을 하고, 뭐 맨하탄에도 홈리스 피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1달러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깡통 놓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적지만 제가 어느 정도 플로잉을 할 때 거의 99.99%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지도 받고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하는 가장 핵심 거리는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앞이거든요.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모인 곳인데, 100명의 그 어떤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 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1% 미만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 브루클린의 정통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죠.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좀 그들이 보기엔 이상한 짓, 막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들의 어떤 영적인 뭐랄까 선민 사상이랄까요? 이제 저를 약간 깔보면서 다가오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문화적인 컨택 포인트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희 쉼 족속으로 똑같아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맨하탄에 있는 뱅커들하고 그런. 근데 그런 대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돈의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죠. 돈이 많긴 많죠, 그 동네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그 동네가 많기보다도 실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미드타운 쪽에 살아요. 여기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주 대부호들은 그랜드 센츄럴, 아니 센츄럴 파크 그 근처 미드타운 쪽에서 많이 살죠. 150여 년 전에 그 제레마야 람피엘이라는 그 비즈니스맨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맨하탄 전체 그다음에 타 도시로 또 다른 나라로 몇십 개 나라로 이렇게 부흥이 퍼지는 일이 있었고요. 저는 그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에 맞지 않게 좀 다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인터뷰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 뒤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종말과 관련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필요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미전도 종족들을 맨하탄에 모아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하게 만나는 티벳 사람들이 있고요. 방글라데시 사람 있고요. 이집트 사람 있고요. 특히 티벳 사람 몇 명이 있는데요. 제가 수년째 지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노르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고 제가 전해준 티벳 성경까지 받아들고 저와 함께 그 간간히 계속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맨하탄에 정말 성령을 부으셔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 그 어떤 작은 도시든 어떤 도시든 하나님이 강타하셔서 도시 전체가 바뀐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면 마지막 때 부어지는 성령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터이기 때문에 얘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네 민족으로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데 바로 저는 이러한 메리트가 있는 맨하탄 뉴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뉴욕의 어떤 그 견고한 진 이것을 막고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파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또 중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바로 옆에 브루클린 도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림 중에 또 하나인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두 그림이 세계 선교에 굉장히 그 큰 수레바퀴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두 수레바퀴가 어느 한쪽이라도 비중이 이렇게 작거나 커지면 앞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죠. 선교가 제자리 맴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뉴욕의 어떤 그 어떤 견고한 지는 아마 한쪽에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좀 이렇게 좀 막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뉴욕의 그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중에 가장 큰 곳이 또 브루클린. 이게 둘 다 뉴욕 안에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뉴욕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런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뉴욕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오는 공격도 또 그래서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뉴욕은 근데 힘든 도시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다양성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모든 풍족함. 그러나 그 반면 그 dark side,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같이 있고. 목사님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92년도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30살 때였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과 5년 동안 깊이 교제를 하다가 97년도 1월에 십자가의 도, 그것이 다시 한번 조명되면서 이제 전도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났어요. 근데 전도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저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충남 목사님이라는 귀한 분을 딱 붙여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피켓 들고 전도하는 분이셨는데, 이 박충남 목사님이 동대문 시장에서 전도하다가 에어 캐나다 파일럿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스승 목사님은 외국인 크리스천 만나면 전도 훈련 시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넘게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이 에어 캐나다 파일럿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세계 일주 여행 티켓 4장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과 사모님께 드리고 2장은 나머지 2장 가지고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들어간 거예요. 그때 6일 동안 이스라엘 들어가서 차를 렌트해서 저 헐몬산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러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never, 관심이 never. 근데 이스라엘 6일 갔다고 해서 이렇게 확 그렇죠. 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성지순례 가이드가 아니었던 거죠. 히든 퍼슨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18년째 그 중동 땅에서 사역을 하는 귀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성지마다 알려지지 않은 성지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냥 뭐 무슨 기념교회가 아닌 진짜 고증되어진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리자리마다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이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중동 16개 국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역사적 관점, 선교적 관점. 그 다음에 꼭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시켜요. 목사님과 제가 별안간 성지순례였다가 막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6일 동안 성지순례를 하면서 아무리 그 가이드 목사님의 훌륭한 설명과 또 기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6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면 목사님의 마음을 확 바꾸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 선교사님의 삶이 주변의 모든 분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유대 광야로 나와라. 그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엔게디로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와라. 거기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사랑 유대인과 또
팔레스타인, 열방을 향한 마음이다. 그런 걸 꼭 심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제 중동 어느 국가의 지하교회를 아주 작게 세워서 섬기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체험들이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중에 하나, 지금과 같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충돌이 있는 상황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떨어지는 지역에 지금 선교사들이 다 도망가고 현지인들도 지금 피난민들이 나오는 행렬.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래요. 너 거기 들어가라. 그때 이분이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미사일 떨어져요. 하나님이 고! 갑자기 하나님의 고라는 명령이 들리자마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뭐에 홀린 듯이 그냥 택시를 집어탄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자고 아랍기사한테 얘기하니까 아랍기사가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행동 그대로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거기 미사일 떨어져. 지금 다 나와. 하나님 역할을 똑같이 고! 했대요. 갑자기 이 아랍기사도 뭔가 뒤집어 씌운 것처럼 악셀을 밟더래요. 쑥 들어가는데 피난 행렬 나오고 선교사들 다 떠났고 이분 하는 얘기가 현지인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때는 그런 때래요. 자기네 나라 위기 때 선교사들이 도망가는 거죠. 나름대로 이유를 대지만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럼 그렇지. 근데 이분은 들어간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 현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울고 불고 하는 그 가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앞에 서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는데 당신은 여기 왜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여기 왔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 명령 듣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저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사건 가운데 저는 이제 전도자로서 육체의 험악한 어떤 죽음의 현장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자들에게 제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고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길 원한다. 편하게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장막, 다윗이 사자나 곰에게 먹혀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내는 용사였다. 골리앗 앞에까지 나가는 용사였다. 그런 다윗이 장막 안에서 늘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장막을 나와서는 전쟁을 하든 백성을 치리하든 항상 자기 안에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나 곰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과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진짜 가까이 온다면 예수 생명 없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하나님 결국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암송을 끝내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 임하시는 천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저가 천사들을 보내요.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우린 결국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살아내야 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는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나. 뉴욕의 브루클린
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도 전도도 하시고 또 맨하탄의 그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앞에서도 또 전도도 하시는 목사님으로서 거리의 전도자로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닌 것 같고요. 내 자아가 자꾸 내 기존의 어떤 배우고 알았던 걸 자꾸 내려놓는 차원에 자꾸 새로운 성령, 성령의 새로운 생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는 거 이렇게 자꾸 픽스 돼가지고 이걸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결국 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송을 한 18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암송으로 오히려 채워지긴 하지만 암송의 그 효과를 저는 저를 씻는 어제까지의 것도 다시 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새 부대로 주님 앞에 서는 차원의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그 성경 암송 기도가 율법에 치우치지 않고 채워지는 암송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영 성령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아울러서 저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쳐보시기 위해서는 공부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은 생각과 느낌과 의지인데 결국 주님 생각을 달라는 건데 주님 생각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성경을 공부하듯이 하기보다 주님 생각을 여기 이게 주님 생각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채우면서 내 생각을 자꾸 비우고 그럴 때 매일매일 세부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원래 성경을 먹는 전통 그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라는 단어의 본질이 히브리어로 하가 네, 그 잠잠할 목 생각할 상이 아니라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고요. 유대인들은 암송 소리라고 이것을 100%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묵상은 암송인데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새 바람은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는 성경 암송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암송 기도를 하시는 우리 한국 기독교 나이가 있잖아요. 그게 암송이 돼요?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반복하면 여기 외워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천억 개의 뉴런 중에 믿음의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0.001%밖에 안 쓴대요. 그리고 죽는대요, 사람들.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뇌가 그대로 있습니다. 99.999. 제가 암송을 18년 하면서 지금 99.999가 자꾸 개발되는 걸 체험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더 똑똑해서 아니고요. 우린 다 똑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재십니다. 99.99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세부대를 쓰려 하는 게 아니라 자꾸 0.001% 내가 경험한 차원의 지식에 거기에 자꾸 머무르려는 우리의 어떤 자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자꾸 암송할 때 개발이 됩니다. 감동. 예. 저는 암송 카톡방 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잘 따라옵니다. 근데 빨리 많이 잘 암송 아니고요. 1년에 한 구절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1년에 한 구절. 예. 언제까지 맨하탄에서 그리고 브루클린에서 전도하실 겁니까? 저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미사일이 떨어지든 폭탄이 떨어지든 그곳으로 달려갔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믿음을 본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뉴욕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지용훈 목사님.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제 목사님 따라서 말씀을 암송하고 운동처럼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